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코너들 분갈이 할 건데요.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저곡토 이거 되게 고급진 원예 부자재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저곡토는 위에 있는 거 살짝 좀 걷어놓을 겁니다. 저 이 이름은 테일러리 아늄입니다. 이 녀석 몸값이 좀 있는 어우 무서워라 사장님이 어머 어떡해 얘 뿌리가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나? 아 사장님이 분갈이 하는 걸 봤는데도 제 거 하려니까 또 자신이 없습니다. 요거 안에 있는 거 이거 할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요거를 편안하게 하는 거는 반나절 동안 저면 관수를 해 놓아서 얘가 물을 잘 먹으면 껍질이 좀 잘 벗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. 우선은 뿌리를 좀 털어 보겠습니다. 뿌리가 너무 잘 났어요. 며칠 사이에. 뭐 어떡해. 무서워. 분리되는 거 아니야? 이러다. 제가 그 자신 없는 분들이 분갈이를 해가지고 오는 마음을 요즘에 이 코노랑 립톱스는 약간 좀 이제 만만한데 이 코노가 군생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집에 있는 거 한 1년 정도 키웠던 애들은 약간 좀 그래도 낯이 익었다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면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거 좀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요. 근데 제 생각하기 얘도 곧 꽃을 피우려고 할 것 같은데 뭐 어떡해. 뿌리를 깨끗하게 털어줄게요. 뿌리 정리를 상당히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편이더라고요. 여기에 저는 무서우면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휴대폰이 살짝씩 흔들립니다. 바람에 휴대폰이 흔들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은 휴대폰이 이 거치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거치대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. 분리될 것 같다. 무서워.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. 포기. 아유 무서워라. 용감해야 된다고 사장님이 막 그러셨었는데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용감한 편은 아니거든요. 사실은 용감한 편 아닌데 애들이 다치고 이러면 저 그런 것도 못 봤어요. 사실은 저는 막 걱정만 하고 막 소리만 질렀지 애들이 막 넘어지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러면은 그 왜 애들이 엄마들이 놀리는 거에 더 놀린다고 하잖아요. 딱 저희 애들이 그랬어요. 엄마 도움은 안 되고 이렇게 삼지창으로 살살. 근데 이게 정상인 건가? 얘네들이 폭풍성장을 한 건가? 얘는 뭔가 좀 이렇게 쪼그라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내둘 거예요. 아 됐다. 더 이상은 못하겠다. 끝. 혹시 다른 탈이 생길까봐 무서워가지고 못합니다. 소심쟁이가 된 것 같죠? 자, 여기에다가 화분을 저희 엄마가 이렇게 네모로 좀 정리하기 쉽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에다 하고요. 아, 얘 말고 얘도 또 할 거야. 차우바니. 이 차우바니도 같이 화분에다가 심어줄 건데 덩치 작은데 엄청 자리 많이 차지하죠? 흙이 너무 좋은데 이거? 아깝다. 이 흙 진짜 너무 좋다. 뿌리 정리를 좀 합니다. 지금 꽃이 펴있는 애들은 저희가 분갈이를 미뤘어요. 꽃이 다 본 다음에 하기로. 그리고 여러분 요 코노랑 립토비는 약간 그 햇볕 요구량이 많지만
하월시아 종류는 햇볕 요구량이 조금 낮아서 여러분들 가정 그 베란다에서 살짝 해가 덜 드는 곳이어도 키우기에 무난한 게 이제 요 녀석들인데, 기가 막히게 이제 꽃을 펴주면 너무 예쁘잖아요. 그래서 그꽃 피어서 이제 그거 보는 즐거움도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대단한 기쁨이 향기예요, 향기. 특히 이제 사장님께서 야화라고 써놓은 그 걔네들은 그 밤에 꽃이 피는데 향기가 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. 진짜 어젯밤에 제가 향기를 맡아봤는데 진짜 무슨 향기 나냐면 여러분들 아카시아 향기 납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어떤 향이냐면 전화가 온 거예요, 밤에. 이거 향기 맡아보라고 얼른. 네 개나 폈는데 얘네 꽃이 막 활짝 피진 않는데 이렇게 피나 봐요. 근데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. 이거 아카시아 향 납니다, 여러분. 밤. 지금은 아닌데 밤에 아카시아 향이 나는데 너무 예뻐요. 지금 여기가 꽃이 펴 있어서 제가 이거 분갈이는 안 합니다. 저꽃다볼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할 겁니다. 그리고 사장님께서 혹시 수정이 됐을 수도 있어서 여기 씨앗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녀석들 꽃 떼지 말라고 말씀하셨죠? 언제? 내년 봄쯤에나 바짝 말려갖고 내년 봄쯤에는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셨죠? 그래서 저도 기다립니다.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통해서 물웅병 균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조심조심합니다. 무서워. 그만하면 안 될까요? 아마 사장님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사가면 분갈이를 하거나 하면은 그 영상을 다 보시고 나중에 얘기해줘요.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. 그러니까는 뭐, 다른 데서 사온 다육이 뭐 이런 애들은 관심 없죠. 이제 그 농장에서 사간 고 다육이들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사장님들이 말씀해 주십니다. 좀더 잘랐어도 되는데, 막 이러면서. 뿌리가, 이렇게. 밑에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, 자, 요거를 해서 이제 화분에 심어 보겠습니다. 배수층은 저희는 키핑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. 그리고 상토를 채웁니다. 요 녀석은 많이 이제 어우 사장님 보시면 더 뿌리 더 정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. 갑자기 또 소심해졌어. 이제 옆에 있는 것들 좀더 정리를 하고. 얘네가 내년에 분지를 해가지고 식구가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마음 같아서는 봄에 분지하고 가을에 꽃 피고 그렇게. 와, 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. 자. 이름표도 꽂을게요. 왜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나면 이제 제가 농장 사장님들이 분갈이 하는 걸 보잖아요. 그러니까, 와, 확실히 내가 분갈이 한 거랑 좀 다른 것 같고, 더 예쁜 것 같고,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온리 마이웨이였는데. 요거는 차우바니입니다, 여러분. 차우바니. 얘는 테일러리 아닙니다. 이렇게 분갈이 마쳤고요. 아주 살짝만 분무를 요리석들한테는 안 하고 이 위에다 아주 살짝만 이렇게. 이렇게. 요 정도만 할게요.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. 얘네들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라서 분갈이를 막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할 수가 없네요. 이렇게 분갈이 끝.